오빠들은 도움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는 동생을 잘 챙겨줘. 잘 챙겨준다는 게 존재 자체가 챙겨주는 거야. 왠 줄 알아? 일단은 형 수능 다 보면 뭐 하냐고? 수능 보면 할 게 없어요. 수능 보면 학교 가서도 맨날 영화나 보고 맨날 이제 뭐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학교 이제 있다가 점심 먹고서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 마라탕 먹으러 가고 PC방 가고 이게 끝이거든? 근데 나는 그때 뭐 PC방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다 좋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다 좋은데 나는 솔직히 이제 좀 꼰대 성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네 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평소에 내가 인터넷 방송을 재밌게 봤으면은 인마 한번 켜봐도 되고 평소에 이제 뭐 남몰래 꿈꿔왔던 꿈들 있잖아. 나는 사실 래퍼가 되고 싶었어. 내가 12년 수능 준비하면서 아무 얘기도 말 못했지만 나는 사실 래퍼가 되고 싶었어. 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깨닫깨닫 가사로 써갖고 나는 돈 존나 많아 모든 여자들이 날 원해 뭐 이런 거 이제 좀 대충 그냥 해갖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이제 당신들의 취미와 꿈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이제 수능 끝나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근데 그 시기에 노는 것도 좋지만은 쓰잘데기 없다 생각되는 것들이 나중에 해보고 나서 같이 있는 게 될 수도 있어. 12년 동안 이제 수능 준비할 꿈만 꾸었던 래퍼의 꿈 수능 끝나고 성인이 되기 직전에 그냥 재미로 해봤는데 와 갑자기 씨발 더 커졌어. 연락이 와. 랩한 거 들어봤는데 막 이러면서 스윙스한테 연락이 왔고 어우 존나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돈가스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모르는 거잖아 씨발. 나 결혼하면 애 몇 명 낳고 싶냐고요? 나 결혼하면은? 글쎄다 모르겠어. 근데 이게 또 자녀 계획이 문제가 뭐냐면은 한 명 낳으면 애가 외로울 것 같고 두 명 낳았는데 둘 다 남자면 딸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딱딱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계획한 대로 이제 오빠 하나 여동생 하나? 좋지. 근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런 거 많이 없어지지 않았냐? 그래도 한 우리나라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선호 좀 많이 남아있었어. 근데 요즘은 여아선호상이잖아. 요즘은 요새는 딸이야. 옛날에는 약간 이제 그 남자 못 남자 20년 전까지만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진짜. 아유 아들을 못 낳았어 아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남았지. 요즘 어르신들도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덜하지.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사고를 덜 쳐가지고 아들 새끼 사고를 존나 치고 댕기거든요. 옛날이랑 달라. 이게 그 20년 전에는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으면 그냥 에이 이씨발 이겼어? 이겼으면 됐어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와봐 몇백 개죠 씨발. 안돼 안돼 딸이 낫다. 딸내미들이 애교가 많다고? 나도 내가 아들이라 알겠는데 나도 딸 낳고 싶어. 아들 새끼들 나와봤자 이 새끼들 이거 싹바가지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나 딸이 그럼 좀 마음 아플 것 같아. 한 발은 내 방 들어오지마! 형은 딸 먼저가 좋아. 아 근데 나는 만약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낳아야 되잖아? 나는 그러면 약간 누나를 만들고 싶을 것 같아. 오빠 새끼들은 도움되는 게 없거든요. 여동생이 엄청난 위험에 빠졌을 때는 오빠들이 각성을 하지. 맞잖아 뭐 여동생이 뭐 이제 동네 양아치한테 맞고 오거나 이러면 이제 뭐 잠깐 분노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그런 거 아닌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는 동생을 좀 잘 챙겨줘. 잘 챙겨준다는 게 존재 자체가 챙겨주는 거야. 왠 줄 알아? 일단은 내가 누나고 남동생이잖아. 누나가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찐따짓을 덜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말한 찐따짓은 연애 관계에서. 왜냐면 여자들의 이 기본적인 심리를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뜸 막 고백 공격받고 이런 건 덜 한단 말이야. 하는 새끼도 있겠지만. 근데 누나가 또 이제 보통 여자들은 꾸미는 거 남자보다 좋아하니까. 누나가 또 애들 잘 꾸며줘. 어렸을 때 잘 꾸미고 댕겨. 누나 약간 그 뭐 아바타 스티커 붙이기 놀이하듯이 남편이 돈나 꾸며준단 말이야. 그래서 누나가 나은 것 같아. 애 정서상도 누나가 나은 것 같고. 그러고 이제 군대 갔을 때 너 누나 있어? 오케이 내 말 들어줘. 진짜 최악은 이제 형제. 진짜 최악은 이제 형제. 남남 형제 병원비 두 배 이벤트야 씨발. 야 이게 애들이 나가서 다쳐오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씨발 집에서도 다쳐 지들끼리. 아니, 나가서 맞고 들어오고 속상하지. 근데 속상하지 씨발 집에서도 지들끼리 때린다니까 지들끼리. 자매는 안 쌀 것 같냐고요? 자매끼리 싸운다고 다리뭉댕이가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잖아. 특히 이제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근데 씨발 동생이면 모름지기 형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뭐 다른 형들처럼 그런 것도 안 했어. 야 라면 끓여 이런 것도 안 했어. 불 꺼 이런 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진짜 맞먹으려고 그랬어 그냥. 그리고 내가 화나갖고 때리려고 그러지? 바로 부모님 자고 있는 부모님 안방으로 뛰어들어. 부모님 주무시는 거 그냥 깡총깡총 뛰어오고 뛰어놓고 그러면은 내가 내 분에 못 이겨갖고 거기 들어가서 걔를 패지? 그러면 내가 혼나. 왜냐고 부모님은 일어나서 눈 뜨고 보는 광경이 내가 애를 패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참지? 참으면 이제 엄마 아빠 일어났고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이러고 주무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그거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 덕에 인내심을 배웠어. 그 덕에 화를 좀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만해! 왜 그거 있잖아 남자 특. 자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저 카페라테 시켰는데? 우리 친구들이 야 이 X나 그냥 처먹어 X 존나 까다롭네. 아 이 개진상이야. 니가 잘못 시킨 거지 여러분. 친구가 아니야 X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고. 나 오늘 아메리카노 개땡겼단 말이야. 그럼 왜 카페라테가 나와. 아 진짜 억울해. 이제 알바가 당황해갖고 알바가 그러면 제가 이거 치우고 카페라테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밖 가득해서 친구랑 존나 투닥거려. 야, 네가 잘못 시킨 거니까 그런 거지. 아니라고.
국룰이라고 이건. 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나와서 왜 어차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것도 먹을 만한 못 먹는 거 아니니까 귀찮거든. 진상되기 싫거든.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이 있는데 카페라떼로 바꿔주세요 이러지? 아 친구들한테 폭격당해요 그거. 개그룹지만 쥐! 야 맞아 나 오늘 웃긴 일 있었어. 우리 집에 미소 아줌마 왔거든? 미소 아줌마가 청소하시다가 옷방 청소를 하시는데 옷방 바닥에 이제 그 각 유튜버들이 좀 짓궂어가지고 생일 선물 이상한 걸 많이 줘요. 뭐 생일 선물로 이제 메이드복, 바니걸, 세일러복 뭐 이런 거 많이 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이제 그냥 바닥에 쌓아놨거든요. 개놓지도 않았어. 그냥 바닥에 쌓아놨더니 청소하시다가 아니 이건 뭐예요? 아니 쥐야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근데 이게 또 내가 이제 포장은 다 뜯어놨거든요. 포장 다 뜯어놨고 언젠간 나중에 이제 방송 뭐 리액션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나중에 뭐 벌칙 카트 가거나 이런 데 쓸 일이 있을까 막 그냥 뜯어놓고 박아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또 이제 뜯어놓으니까 사용감이 있어 보이잖아.